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언론이 이렇게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침묵해야 되는 것일까?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날 인천전 수구월 재건표에 증거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주요 언론들의 그런 동향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조선이나 동아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침묵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침묵과 무관심 때문에 아마 그들 신문사로부터 많은 구독자들이 떠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무감에서 신문을 구독해왔던 자유 애국 시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독을 끊었을 것으로 봅니다. 6월 28일 재건표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오던 한국의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7월 25일 날 오전 6시 57분에 이가명 기자의 스크립트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황교안 총선 배장으로 거리를 뒀는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보면 좀 무게가 있는 중진 그런 기자들이 비중 있게 추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법도 한데 조선일보의 이가영 기자의 기사는 황교안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을 참조해서 마저 못해서 쓴 기사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가영 기자의 기사보다는 독자 의견을 보는 것이 세상 민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우선 양영제이님입니다. 한심한 기자의 더 한심한 조선일보사입니다. 조선이 부정선거 기사를 내고 싶지 않아서 마치 쥐방울 기자한테 대충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껏 썼다는 것이 정신줄 빠진 부정선거 주범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옹호하고 그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대법원의 엉터리 발표를 옮기는 정도로 끝내려 합니다. 정말 좋지 못한 신문사입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기사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비중이 있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에 대한 기사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다뤄졌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다시 양영제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영 기자, 남이 불러주는 대로만 옮기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지 마시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담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중견 기자들은 없는지 정말 한심한 신문사입니다. 저의 해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중대 사안이라면 좀 중량감 있는 기사가 좀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그런 마땅히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정애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정말 그렇게 부정선거 기사 쓰기 싫으면 아예 쓰기 싫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재건표 시에 튀어나온 말도 안 되는 부정이 의심되는 인체가 되어 어딘가에서 투입된 것이 확실한 사전투표 용지들에 대해서는 이가영 기자가 취재길과 대체 당신들 생각은 대체 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AI가 취재해서 기사를 써도 당신들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신들은 그래서 정론 언론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 집단을 대변인 노릇하는 신문사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다루어야 될 것, 다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마저 못해 쓴 기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H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끝까지 부정한 조선일보는 나중에 부끄러워서
죽고 싶고 지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우리 언론 역사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언론의 흑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안성재 씨는 조선일보는 왜 사실을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사실을 파헤치고 보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11월 탄핵의 파도를 조선일보가 주도하던 때부터 제가 조선일보를 매일 보고 있던 그런 조선일보 네 글자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보도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어서 보도하는 조선일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선관위와 대법원들의 대낮에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보도하지 않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무척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선일보는 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탄핵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가요? 바른 길을 택하지 않는 조선일보는 머지않아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 후회의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사실을 다루는 일, 바른 길을 다루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어김없이 조망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론이 짊어져야 될 책무감으로부터 거의 방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